한여름의 진이마을 4. 왔다. 근데 정말 흰보자기 귀신이었을까? 나 분명히 흰보자기 봤어. 나도 그런 것 같다. 세상에. 거동아! 거동아! 대체 어디 간 거야? 이 녀석 벌써 밤인데. 거동이니? 거동아! 거동아! 아이, 깜짝이야! 아, 찌꼬시군요. 아이, 깜짝 놀랐어요. 혹시 거동이 못 보셨어요? 거동이? 거동이 아까 봤죠? 네? 어디서? 언제요? 한 두 시간 전인가? 저쪽으로 불러도 보지도 않고 달려가던데. 그래요? 근데 거동이가 울고 있는 것 같던데 무슨 일 있어요? 그래요? 그건 나중에요. 그럼 잠깐이요. 나도 물어볼 게 있는데 내 카메라가 대체 어디 갔냐고요. 거동아! 거동아! 어딨니? 거동아! 어디에서 나는 소리일까요? 거동아! 안 될 거야! 거동아! 나 미워! 미워! 엄마 지갑에서 함부로 돈 꺼내지 말랬더니 왜 또 가져간 거니? 그게... 엄만 집에 없고 너무 더워서 아이스크림 사 먹을 돈이 필요했어요. 아무리 더워도 허락 없이 엄마 돈을 손대는 게 아니야. 죄송해요. 겨우 2,000원 가지고. 뭐라고? 아니, 거동이 너 뭐라고 했니? 죄송하다고 했잖아요. 이 녀석이? 잘못하고선 어디서 큰 소리야? 왜 때려요? 아빠, 엄만 나보다 돈이 더 소중하죠? 그쵸? 뭐?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. 다 나 때문에 성공한 거야, 알지? 아니야, 내가 먼저 하자고 했잖아. 작전은 내가 짰다고. 누가 했냐가 중요하지. 여기가 어디지? 아, 맞아. 집 아니지. 무서워. 엄마. 우리 집이 어느 방향이지? 깜깜해. 이게 뭐지? 귀신이다! 땀 좀 봐. 바나나. 더워라. 나 물 좀. 기다려. 바나노를 도와 지붕을 뜯어내주세요. 다 뜯어냈다.
이제 새 판자를 붙이면 되겠다. 형, 여름이 너무 좋아. 나도. 물놀이 최고로 좋아. 뭐야, 거동이 형, 바나노 형 아무도 안 왔네. 진짜? 우리가 제일 먼저 왔나 봐. 땅이 울린다. 이 소린, 아, 거인 아줌마예요. 거인 아주머니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얘들아, 너희 거동이 못 봤니? 네? 지금 거동이 형 기다리는 중인데요. 어디 간 거야? 형이랑 바다 가기로 했는데. 거동이는 바다 못 갈 것 같구나. 어제 집을 나가 아직 안 들어왔어. 네? 거동아! 형, 어제 그 귀신. 어? 왜? 거동이 형을 잡아간 거야. 뭐? 거동이 형, 좀만 기다려. 어서 박성식 경관님한테 가보자. 우리가 반드시 꼭 거동이 형을 구하고 말 거예요.